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마이페이스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음악 말고 무언가 묘하게 신비성을 가진 작곡가 츠츠키 K입니다. 작곡가 출신이며 베를린에서 온 외국계 혼혈 아이돌, 신비로운 이미지에 고풍스러운 모습을 가진 K이지만 사실 속은 작곡 실력과 음악 말고 많은 것에 서툰 모습을 보이는 음악만 하는 아이돌입니다. 음악 말고는 혼자서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주변에서 이끌어줘야 하며 꽤 마이페이스적인 성격 때문에 유닛 멤버인 카구라 레이에게 주의를 받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연주나 리허설이 끝난데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돌아오지 못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자주 갇히는 편이라 여러모로 레이가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지갑 없어 아사쿠라 토오루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아우라를 지닌 미소녀 아이돌, 하지만 속은 의외로 마이페이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프로듀서와 친구인 마도카랑 코이토는 아군 그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행동 속에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며 친구들을 무척 생각하는 쪽이라 그런 모습에 소꿉친구인 그 셋은 토오루를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외로 메모랑 어울리지 않는 맹한 구석도 있는데 편의점에서 코이토랑 히나나에게 자기가 쏘겠다고 막 고르라고 해놓고선 지갑이 없네 하면서 웃어넘기는 모습은 초창기 노출의 최고의 개그. 이름부터 행동까지 진짜 고양이 같은 마이페이스 소유자 네코야나기 키리오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네코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마저 고양이처럼 자유분방하며 마이페이스적인 행동을 보여주기에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닛 멤버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초면인 쇼미아에게는 대뜸 수컷 앙컷이라고 말해버리며 나비씨라고 부르고 크루에게는 도자기처럼 예쁘다는 등 항상 별하면서 특이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전직 라코코 출신이었던 키리오가 아이돌이 된 이후부터가 황당한데 마루에서 강학선 중 갑자기 키피핑 하면서 뭔가가 왔다고 하면서 아이돌이 되겠다는 기행을 보여줍니다. 심심하며 실종되는 그녀 이치노세시키입니다. 똑똑하고 뭐든지 잘 해내는 천재 타입의 아이돌. 이런 천재성은 미국의 대학을 월반으로 다녔을 정도지만 항상 무언가에 금방 실증되는 타입이라 대학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마이페이스에 막 나가는 성격이라 가끔 아니 자주 실종되며 4차원 아이돌 프레데리카랑 엮여서 4차원 듀오로 엄청 정신나간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키 이런 마이페이스의 4차원적인 성격은 가정사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사실 시키가 월반까지 한 이유는 아버지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큰 관심을 갖지 못해 그만뒀다고 합니다. 시키 이런 성격은 원래 이런 성격이었다기보다는 천재라는 위치의 한멸과 아버지한테서 관심을 받지 못한 영향으로 억지로 밝고 마이페이스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키는 미키인거야. 호시 미키입니다. 게으른 천재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미키. 유토리스러우면서도 마이페이스적인 성격을 가진 미키는 초기 시리즈에는 이런 성격 때문에 많이 막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솔직담백해서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해버리기에 상대가 누구든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바람에 마냥 좋은 이미지를 보이질 못했죠. 이런 형태 때문에 초기에는 다른 멤버들하고 단결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일을 하다 잘 안 풀리면 기분이 팍 상해서 바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 이는 집에서 막내 인정과 부모님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목하다 보니 오냐오냐 키워지면서 생긴 설정. 애니메이션과 일리온 시리즈만으로 미키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꽤 충격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성격도 게임의 시리즈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고 일리온 시리즈에서는 선배라는 포지션이 생기면서 더욱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만 청성적인 말과 양의 마이페이스적인 성격이 그대로다 보니 현재는 막 나가는 모습이 아닌 자신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이페이스라는 성격은 좋게 보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뚜렷하며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 생각이라 남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죠. 특히 미키의 경우는 과거 폰소를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 꽤 신박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마이페이스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